자, 안녕하십니까. 신년이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이런저런 뭐 계획도 많이 짜고, 그쵸? 뭔가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가 또 신년이 아닌가 싶죠. 어쨌든 간에 목표를 세우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신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처음에 그 기초 들어갈 때 1강에서 여러분들의 그 다짐 있죠? 열심히 하겠다, 잘 따라오시겠다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또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92페이지죠.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부동산 이제 경기 순환 국면상의 특징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면요. 회복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향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퇴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향 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까지는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나 똑같아요. 여기 상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호황에 해당하는 국면이고요. 하향이라는 게 일반 경기의 불황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별도의 지역 시장인 안정 시장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실 때 항상 이제 포인트를 두고 정리한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된대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거래가 늘어나면 공실이나 공가가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되겠고요. 부동산에 관한 투자도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회복 국면이고, 이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상향. 그죠? 이게 이제 다시 경기가 후퇴하면 거래도 줄고, 공실이나 공가도 늘어나고, 가격 떨어지고, 투자 줄고, 이게 후퇴죠. 그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하향 시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 시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의 내용보다는 여기서는 모든 국면상에서 두 가지를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답으로 유도하지는 잘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복 시장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부동산 전문 활동이고요, 부동산 유통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도 배우시겠지만요, 마케팅 전략 중에 보면은 유통 전략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이라는 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중개업자 또는 분양 대행업자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물건이 시장에서 이제 분양 계획을 갖고 있거나 분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구를 중시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복 시장에서는요, 초기는 매도자를 여기에서는 매수자를 중시를 해요. 매수자를. 근데 시간이 경과하죠.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매도자를 중시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매도자를 중시하는데 왜 이런 사이클의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이 경기의 흐름을 파악했을 때요. 경기가 이렇게 이제 사이클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제일 판단하기 힘들 때가 경기가 회복될 때요. 그죠? 또 경기가 후퇴할 때예요.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게 경기가 이 후퇴하는 국면이라고요. 경기가 후퇴하는 것만 알아도 절대로 손해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경기가 후퇴하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해 줄 수만 있어도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돼도 바로 인식을 못 하죠. 여전히 경기가 불황 다음에 들어오는 게 회복이니까. 그래서 초기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줄 알고 매물도 좀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매수자가 중시가 되지만, 시간이 질수록 매물이 자꾸 빠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됐다. 그때부터는 매도자를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거래 사례 가격 있죠. 요거는 새로운 거래 기준이라든가 또는 이게 하한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기 직전에 거래가 이루어진 건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경기가 회복됐다는 거를 못 느꼈을 때는 이게 현재 시세라고 생각하지만, 경기가 회복세가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이렇게 명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단원 과정에서 보면 93페이지 맨 위에 지문 3번도 색깔이 틀리게 들어가 있죠. 4번에 보게 되면은 매도자 중시라고 이렇게 밑줄이 쳐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을 가게 되면 4번하고 5번 있죠. 예, 양가로 3번에 후퇴를 가게 되면 예, 2번하고 3번 있죠. 이런 식으로 색이 다르게 들어가게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무조건 누구를 중시하냐면 매도자를 중시하죠.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도자를 중시하는 거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 있을 때 다 하한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경기가 이렇게 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 가 있는데 이 이전에 거래된 사례는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경기도 우리가 경기가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후퇴 국면을 가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초기는 누구를 중시하다가 예, 매도자를 중시하다가 결국 시간이 경과하면은 여기는 여기 매수자 중시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결국 매수자를 중시하는데요. 경기가 꺾였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바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예, 한 분기 정도를 지나봤더니 거래가 자꾸 이렇게 처지더라. 아, 그럼 경기가 이제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시작되는 국면에서 그거를 바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 있을 때 기준 또는 상한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후퇴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때 그 이전에 거래됐던 애들이 있죠. 걔들은 다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니까. 대신에 이제 하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누구를 중시하겠을까요? 예, 매수자를. 이제는 매물이 쌓여 있죠.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예, 새로운 거래에 다 상한가죠. 경기가 이제 불황 국면에 들어가게 있으면요, 그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바꿔서 물어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은 다 하로 들어온다는 거고요. 하향 시장에서의 가격은 다 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안정시장은 별도의 지역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왜 지역에 가게 되면은 왜 주공아파트라든가 소형평형아파트 있죠. 여기는 경기의 호불항에 관계없이 항상 거래가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수요층이 제일 두텁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에 그 부동산 전문활동이 있죠. 예,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를 다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건도 꾸준히 나오고 매수세도 꾸준히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의 편차가 뭐 투기 가격 수준까지 변하진 않고요, 안정적으로 한 2-3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가시면 거미집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예, 거미집 모형에 대한 부분은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요, 수요는 우리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는데 공급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거미집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경제학에서는요, 돼지하고 옥수수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외의 상품은 잘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도 우리 나중에 고기를 얻으려고 그러면 사육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거죠. 방송에 어떤 이제 뭐 대학 교수가 나와서 돼지의 콜라겐이 여성의 피부에 엄청 좋고 장수할 때 그거를 먹어야 된다 이러면 갑자기 돼지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돼지라는 것이 바로 수요가 늘어났다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근데 돼지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사료가 있어야 되는데 돼지 사료로 옥수수 쓴다는 얘기죠. 그럼 갑자기 옥수수 수요가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옥수수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감자하고 고구마 다 갈아엎고 옥수수 심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어떤 양반이 등장했고 콜라겐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면 부정적인 여론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돼지고기 수요가 확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돼지고기를 사육하게, 돼지를 재배하겠다, 사육하겠다는 농부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갑자기 옥수수의 수요가 또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재배하고 있는 또 옥수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옥수수 갈아엎고 또 다시 감자고구마 심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배라든가 사육을 해가지고 시장에 공급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품들은요, 최초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도달할 때까지 어떤 그런 조정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게 거미집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기본 가정이 필요해요. 요 가정이 성립이 돼야지만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금기라는 건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금기의 소요량은요, 금기, 현재 가격의 반응을 나타내요. 예, 근데 금기의 공급량이 있죠. 예, 얘는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금기의 공급량은 전기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시장의 공급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 가격의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2021년 1월 달에 시장에 주택이 500채가 공급이 됐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500채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얘가 완공이 된 거는 아니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한달 사이에. 예, 그러니까 얘가 착공이 들어갔을 때는 한 2018년,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쯤에 착공이 들어간 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착공이 들어갈 때 2018년 5월 달쯤에 이때 당시에 시장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에요. 단기는 공급을 변화를 가져다 줄수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변화가 없으니까 초과 수요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겠다 싶으면은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게 되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기초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공급자들의 예상은 이 가격이 나중에 시장에 이 물건이 공급이 돼서 완공이 될 때까지도 이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시장 경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때 착공이 들어갔던 물량이 막상 완공이 될 때는 경기가 침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은 못 한다는 가정에서 이 이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급자들은 절대로 많은 물량을 기획해서 공급하지는 않겠죠. 그 수요에 맞는 양만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이게 기울기 관계도요,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예, 기울기 형태도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가 있고요, 이게 공급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요,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상대적으로 급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비탄력적인 과정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단기의 공급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뭐만 상승하냐면 가격만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이 가격에 기초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얘가 착공이 들어가서 뭐가 될 때, 완공이 될 무렵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18년 5월 달에, 자, 여기 이제 착공이 들어갈 때는요, 여기 수요가 예를 들어서 한 500채 정도의 수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착공이 한 500채 들어갔는데, 문제는 한 9월 달 정도가 됐어도요, 얘는 계속 짓고 있을 거고, 그죠? 수요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공급된 물량이 없죠. 그러면 A 건설사의 착공에 의해서 B 건설사도 착공이 또한 500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건설사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면 걔들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완공이 될 때는 무슨 상태로 바뀌냐면 초과 공급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장은 초과 수요인데 그러면 경기가 침체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요, 다시 가격은 올라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들은 또 이 가격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또 착공이 들어가죠. 근데 얘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또 시차가 걸리죠. 그 사이에 또 공급이 계속 쏟아지니까 나중에 완공이 될 땐 또 초과 공급, 그럼 또 침체. 그러다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경기 살아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 요게 계속 되풀이 되다가 요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게 되는 과정이죠. 이게 수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최초의 균형에서요, 새로운 균형으로 도달할 때까지가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이런 식의 불균형을 상태를 계속 반복하다가 새로운 균형점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지 모형에서 여러분한테 또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주는 경우는요, 예, 거기 보시면은 거미지 모형의 안정 조건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게 조건이 수렴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산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의 기준은 순환형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렴형밖에 안 나타나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렴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예,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지금 우리 저쪽에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그때는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렴형이 되게 한 조건은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역수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건 기울기는 공급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수요 곡선 기울기에 절대값하고요, 공급 곡선 기울기에, 예, 이것도 역시 공급이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절대값이라는 걸 명시했냐면요,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0.8과 0.6이 있어요. 예, 그럼 어느 게 더 클까요? 예, 0.6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우리가 기울기의 값을 구할 때는 절대값이라고 그래갖고 이 부호가 생략이 돼요. 그죠? 예, 그러면은 0.8이 0.6보다 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은요, 음의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기울기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니까. 근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플러스의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울기의 값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렴형이고요, 발산형은 수렴형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큰 경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형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신에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반비례라고 그랬죠. 예, 기울기에 대한 이 절대값이나 이런 부분은, 예, 거꾸로 여기는 수요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순환형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예, 가격 탄력성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기울기에 대한 것도 모든 게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문제를 유도할 때는 거의 수렴형을 중심으로 문제를 유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거미지 모형의 조건은요, 아,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예, 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서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재이기 때문에요, 경기의 호불항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9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97페이지 상단에 가면 거미지 모형의 한계라고 되어 있죠. 거미지 모형은 공급자가 현재 시장 임대료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뭐 요약지 과정이라 추가로 또 돌아가면서 또 정리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계산적인 부분에서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해서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 예문을 가지고 또 정리해 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 확인을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이제 시작론으로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는 110페이지로 예, 가보시는 거죠. 예. 그럼 또 이제 자 거기 가시면은 페이지가 110페이지고요. 예, 이제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자, 요 시장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그 부동산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이제 이렇게 목차가 제시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요 시장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할 수 있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불편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좀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그 학자들도 초기는 조금 낯설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친한 지인들 있죠. 예, 인식하듯이 예, 정리가 다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재화 서비스를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은 다 시장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라는 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성립을 해야 됐던. 그래서 예전에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요. 꼭 그 거래가 성립되는 공간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지는 않는 거죠. 장소라는 게 지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고요.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또는 TV 홈쇼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이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확대됐다 보시면 되고요. 근래는 보게 되면요. 예, 옆에 111페이지에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요. 이거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예, 요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에요.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완전 경쟁 시장은요. 예, 이게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한 네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111페이지에 보면 시장 참여자의 수부터 상품의 동질성, 시장의 진입 장벽의 유무, 완전한 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참여자의 수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동질성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무진장에 많아요. 예, 시장에 보면은 쌀을 생산하는 농부도 많고요. 그 쌀을 소비하는 사람도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 소비자나 개별 공급자는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시장 참여자의 수가 여기 소수예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소수의 구매자나 판매자들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이 이질적인 상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상품의 동질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어느 것 하나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2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돼. 물론 이거를 왜 우리가 또 정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래 시험 지문에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시장 참여 재수가 다수다. 지역 시장별로. 그러면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상품처럼 상품의 동질성이 있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또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에 제한이 없다 그래도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이윤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으로 쉽게 공간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집 있죠? 예, 그거 강남으로 갈 수 있으면 바로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만약에 되는 것처럼 표현이 나오면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파트까지도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할 수는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시장에서 예, 이런 형태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2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특성과 기능, 예,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